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반갑게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반갑게 오늘은 특별히 수련회를 했다는 날입니다. 네,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오랜만에 정기 수련회를 떠나는 날인 만큼 여기 모인 이곳에 우리의 어린 신령이 성령님께서 간절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간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쁜 날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라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저는 고백합니다. 마음 아프시네.
특별한 우리 학기 수련의 날에 주님의 전에 이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분씩 한 분씩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번 잡을 다른 분으로 좀 바꾸셔서 잘 모르는 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 신앙의 선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셨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돌아보며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둘째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를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늘 핑계를 댑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우리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건 분명한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연약한지요. 하나님, 악한 마귀가 이모저모로 교묘하게 우리를 쓰러뜨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아직도 유효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음이 늘도록 믿고 나왔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정성을 다해 올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예배의 전에 모였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생각하여 아버지에 대한 믿음보다도 다른 무언가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다면 이 시간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그러하듯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알량한 또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만이 가득 차 이 세상은 점점 혼란과 혼돈에 빠져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명예와 권력을 잡은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진리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초대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힘써 일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특별히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전교인의 단합 및 영적 회복을 위한 수련회를 떠납니다. 수련회의 처음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지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의 일을 함에 있어 무슨 일이든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초대신앙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이 발휘되어지고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영권, 인권, 물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시어 저희 모두로 하여금 거룩한 산재물로 아버지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한 명의 예배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헌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각 조직부서에서 여러모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 땅에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더하여져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서 운동력 있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입술이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장 3절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며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비를 신앙으로 잘 이깁시다. 사실은 그 중간에 넣고 싶은 말이 고비를 반드시 신앙으로 잘 이깁시다 하는 내용인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피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들이 커다란 고비들이 도전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은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오히려 시험에 빠져서 실패자가 되는 경우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도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 가지 신앙의 고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신앙의 고비를 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오늘 모두에게 그리고 또한 앞으로 또 어떤 신앙의 고비를 겪게 되실 많은 분들에게 커다란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겪게 되는 신앙의 고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 순종의 고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들은 다 조건부입니다. 항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와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라는 게 다 골자입니다.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점검해 보신 후에 축복하실지 안 하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곧바로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좋게 여기셔서 여호와 이레 미리 다 예비하시는 축복을 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는 수시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말씀 순종의 고비에서 자꾸만 불순종을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순종을 하면은 복 받는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과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만 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수고와 희생을 요구할 때 눈앞에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다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던가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놓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들을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딱 붙드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신앙의 고비 두 번째는 자존심의 고비입니다. 자존심.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급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예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등장하죠.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반갑게 달려나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을 하고 자기에게 손을 얹고 있는 힘을 다해서 꾹꾹 눌러줘가면서 치하야 주옵소서, 문둥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치료를 해줄 줄 알았더니 웬걸요, 엘리사 선지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만 신부름꾼만 밖으로 내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데요.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저 큰 나라 저 아람에서 강대국에서 왕담으로 높은 제2인자인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느냐. 얘들아 가자,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지 않느냐, 가자. 자존심이 발동한 거죠. 그랬더니 종들이, 아니 주인님 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더 힘든 일도 하실 텐데 목욕 몇 번 하라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어떻게든지 고침만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만은 속으로, 그래 좋다, 내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긴 하겠는데 만약에 안 났으면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요단강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 그거는 뭐냐면 병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자존심을 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장군이 큰 나라 장군, 대2인자인데 장군 군복을 입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쫙 엎드려서 굴복을 다던 사람인데 그 위엄이 넘치던 장군복을 다 벗어버리고 문둥병자가 돼서 알몸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문둥병자인 거 다 드러내 보이면서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너는 장군으로서 내 앞에 쓴 게 아니라 너는 문둥병자로 내 앞에 쓴 거다. 장군의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주 초라하고 겸손한 문둥병자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야만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장군복이나 그 어떤 것도 다 벗어라. 이게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이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 가운데 아주 큰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소리지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좀 해서 돌려보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차갑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막 더 소리 질러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네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완전히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까? 딸이 귀신 들린 것만도 속상해 죽겠는데 아니 선지자라는 분이 위로나 해주고 좀 치료해주고 기도나 좀 해줄 것이지 자기를 보고 뭐 개라고요? 날 보고 개라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냐고요. 그런데 여인은 그 자존심의 고비를 잘 넘겼죠.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로 그의 딸이 깨끗해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의 고비를 우리가 넘겨야, 다 던져버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러 교회를 나오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참 이상해서
서로 사랑만 하고 은혜만 받고 이러면 좋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때는 서로 찌르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정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존심 다 버리고 한 단계 올라서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세 번째 고비는 교만의 고비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초신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참 은혜 막 감격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고 눈물 많이 쏟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으면서 생활이 좀 더 나아진다든지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지식이 들어가면서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 종종 있죠. 특히 영적 교만에 빠지면 그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영적 교만은 꼭 뭐 같으냐면 요즘에 그 사고 나면 흔히 하는 말들 그 급발진하고 비슷해 갖고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자동차는 그냥 계속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만의 고비 잘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고비에 빠지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누구를 섬기고 해도 늘 교만이라고 하는 시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게는 비호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는 비참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우시아가 16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시아 왕을 축복하셨고 이스라엘 축복하셔서 정말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셨어요. 52년 동안 긴 세월을 왕으로 군림하면서 해보고 싶은 일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해본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도 저 제사장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보고 싶어서 내가 왕인데 왜 못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더니 제사장이 딱 막습니다. 왕이요 어째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우시아가 교만해져갖고 내가 왜 못한다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를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문둥병으로 치셨잖아요. 우시아는 문둥병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무슨 성경 지식이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이잖아요. 교만하게 되는 고비는 반드시 물리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헌금 시험의 고비가 있습니다. 헌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저 바나바 정말 멋있어. 나도 저 바나바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이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이 큰 액수를 다 바치기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헌금 시험에 고비가 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조금은 남겨놔야 앞으로 무슨 장사라도 하든지 하지 아마 그랬겠죠. 그랬을 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한 건데 그래도 바쳐야지 바치면 하나님이 더 큰 거로 축복해 주실 거 아니야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죽이 딱 맞아가지고 그래 이거 다 바치긴 너무 아까워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거 좀 남겨놔야지 아마 그러면서 일부를 감춘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할 때 목사로서 아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안 바치신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바쳤을 텐데 그렇게 죽일 것까지야 뭐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책만 좀 하시지 왜 그 부부를 그냥 가차 없이 죽여버리셨을까? 그래도 정말 그들은 할 만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를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커다란 은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뭘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즉석에서 징계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부 예배 끝나면 절반 죽고 또 2부 예배 끝나면 또 절반 죽고 한두 주 지나면 교회는 하나도 안 남겠네. 예,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즉석에서 징계하지 않고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실은 이 헌금 시험의 고비를 잘 넘기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돈인데요, 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꾸만 인색한 마음 막 심습니다.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시험이 들게 만드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물질에 그렇게 시험이 들면은 살아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간이라는 사람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죽어버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질 때문에 곧바로 죽었죠. 물질에 시험이 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에 핍절함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헌금 시험의 고비를 잘 넘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후히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만의 고비가 있습니다. 불만. 신앙생활을 할 때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고비가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는 육신을 입었으니까 힘들 때는 당연히 하나님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동안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 중에는 돈이나 무슨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들은 불평, 불만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새카맣게 잊어먹고 그저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가정들마다 큰 문제도 뭐죠? 사람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찔러대고 이런 사람 가정 많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런 불평불만이 가정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는데 그거는 기억 못하고 이거 갖고 이러냐? 뭐 이러고선, 예, 그러고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절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만나놓고, 자기가 만나서 자기가 결혼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는 원망해요. 하나님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마귀는 막 계속 부채질하죠. 야, 그래 잘한다 잘해, 계속 불평해, 그렇게 하는 거야. 너도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놔 막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이 불평불만을 계속 말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세상과 짝하기 시작하고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히고 결국은 탕자처럼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불평이 올라온다면 깜짝 놀라서 그 불평을 빨리 감사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평의 고비를 감사하는 신앙으로 잘 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환난의 고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에게 일생일 때 큰 환난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지만 그는 끝까지 초지일관하게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 강대국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됐고요.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넘어갔을 때도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이방인, 자기들이 포로로 끌고 온 저 다니엘이 자기네 나라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된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저 다니엘에게 어떤 흠이 좀 없을까, 정말 여론 만들고 막 해서 몰아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흠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이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계략을 세워서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악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왕의 도장을 받습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큰 신앙의 고비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난의 고비 여전히 전혀 요동함이 없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 거뜬히 승리를 해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신앙의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신앙의 고비를 잘 넘기려면 첫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신,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게 신앙 아니에요.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규례를 딱 법을 통과를 시켜놨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던 거를 너희들이 무슨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나는 바꾸지 않는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지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딱 한 달만요. 딱 한 달만 이래요. 한 달 동안만 제가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이러면서 딱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혹은 뭐 커튼 쳐놓고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다니엘은 전혀 변함없이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뭘 증명하죠?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에는 눈썹 하나 깎다가 하지 않는 신본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주라고요. 하나님 위주. 세상 만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걸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처럼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의 그런 신본주의 신앙을 꼭 본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욥에게 환난의 고비가 왔습니다. 전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고요. 그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고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욥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욥의 믿음을 걸고 내기를 했대잖아요. 이런 황당한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하나님 원망할 만도 안 돼.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망할 만도 안 돼.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 나올 때입니까?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갔고 아름다운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버렸다는데도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이시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도 좀 회복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욥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욥에게는 심한 피부병이 왔습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욥이 얼마나 심한 피부병이 왔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났는데 여러분 뭐가 모기한테만 쭉 물려도 며칠 동안 막 가려워서 미치는데 발가락에 무좀만 있어도 막 가려워서 미치는데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가려워갖고 막 기와장을 들어갖고 막 온몸을 긁어대고 피가 나와도 피가 나와야 조금 괜찮아지는 그런 미칠 정도인 거죠.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버려요. 그러고선 가버립니다. 떠나버렸어요. 이게 신앙의 동역자라는 아내가 할 말입니까? 남편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신앙의 위로와 격려만 좀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아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확 욕하고 죽어버리라니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위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안 좋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갑절로 그동안 있었던 축복의 갑절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신본주의 신앙의 올바른 자세이고 신본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난이나 고비가 닥쳐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신앙의 고비를 넘기려면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그는 확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의 고비가 와도 담대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예.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고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뜬히 길을 열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고비를 넘기려면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 신앙인의 모습이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신앙의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비들을 신앙으로 잘 넘기시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신앙이 뒷걸음질 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폐망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고비 잘 넘기셔야 되는데 그렇게 잘 넘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신본주의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만사는 전적으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어떠한 신앙의 고비도 다 넘길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신앙의 고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저희들을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별의별 계략을 다 동원하여 집요하게 공격을 해오지만 그러나 저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평생에 이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자존심과 교만, 헌금에 대한 시험, 불평불만의 시험, 환난의 고비, 이런 모든 신앙의 고비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신본주의 신앙으로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살다가 보면
그냥 이렇게 서 있게만 해도 은혜가 되네. 너무들 예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참으로 우리의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소중한 순간들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예물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셔서 이 쓰여질 이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저들의 정성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기 수련인데 예배 끝나면 10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10시 반에 출발해서 스케줄 가면은 순서지도 다 나눠드리고 할 텐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출발해서 가서 12시에는 점심 식사를 우리가 하고 끝나고 나서는 잠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서로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또 담임 목사와 우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온 성도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무슨 질문이든지 여러분 하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또 대답해드리고 하여튼 대화들 좀 나누면서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녁 식사 한 후에는 이게 이번에 수련회 주제인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들이 많이 침체가 되는 상황이어서 각 단체들, 각 교회들마다 기도회들이 아주 붐입니다. 우리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옛날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자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회를 가졌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마음을 안정하신 분도 꼭 정하셔서 오늘 좀 다들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계에서 굉장히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 지난 두 주는 오산일 기도원 가서 또 새로운 모습도 보고 왔고 저는 이번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우리 초대신앙교회 시작할 때 거기도 우리 이제 다녀온 기억도 있고 한데 거기 가서 또 도전도 받고 목회자들 목회자 세미나니까 우리 전도사님들도 같이 가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이렇게 요즘 와서 이렇게 자꾸 매달리는 건 기도하다 보면 아 최근에 와서 나도 정말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음성도 좀 듣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비전도 좀 이루어 놓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도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구역장들 모여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니까 구역장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유초동부 수련회 친예소축제 그게 무슨 뜻인지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아이들 그런 일을 통해서 그래도 어린 시절에 믿음들이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상외로 많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래도 잘들 모이고 그렇게 해서 믿음들이 다 성장하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꾸로 주의 일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제는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